연이 사주고 감정 하려는데 도와주 방해하고 있어요. 계속 댓글로. 네네. 그러니까 그 부분 피해 보신 부분을 계속 이래야지 방해를 한다는 건. 궁금하셔야 된다고요. 네, 지금 요런 지 댓글 다는 거다 지우고 현상만 지금 경찰서 가자 이지라고 댓글 달아놨더라니까. 마지막 이해하셨습니다. 우선 피해 보신 이름이 부분들 이름이 잘 네. 받으실 때 말씀을 하시고 고쳐진 부분은 제가 아까 안내해드렸던 대로 고객센터에다가 방법을 안내받으셔야 돼요. 여기서는 당첨 유튜브 신청하시거든요. 고객센터요. 경찰서 가서는 안 되더라고. 아니, 잡을 수 있는데 조사를 안 해주는 것 같아. 민원실에 가니까, 거기서는 받아줘요. 그런데 그 사이버팀에서는 못 잡는다 하더라고. 아무래도 못 잡는다라고. 사람을 잡을 수 없다 하더라고. 이걸로 그런 것 같아. 내 생각에는 국민학생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건데, 이거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, 5년 동안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, 매일 하는 거야. 내가 3시간씩 계속 다는 거야. 계속 그 주소 좀 200개씩, 알려가지고 그때 500개씩, 하시는 대로 1000개씩 단다니까요. 하시고 고객센터 하시면 됩니다. 네, 안내해드렸습니다. 다른 긴급신고 받겠습니다. 믿어봐라. 이걸 신고해도 안 돼. 고객센터가 어디야? 유튜브 고객센터가 몇 분이야? 너는 임마 안 잡아도 돼, 개새끼야. 정가 왜? 어? 뭐라고? 경찰서 가자, 현삼아. 정가 자라, 경찰서는 무슨, 가자, 이 새끼야. 경찰서 가자, 개새끼야. 쓰리 같은 놈아. 너는 임마 사이코야, 이 새끼야, 내가 보니까. 나는 임마 내가 더러워서라도 댓글 안 달겠다 이놈아. 어? 그래, 내 불쌍하다. 왜? 그럼 뭐 요즘 경수 왜 지랄하는데 새끼야? 그런 걸왜 다루냐? 왜 물어보냐고 새끼야. 정신병자 같은 새끼가. 너 임마 이거 왜 댓글을 왜 삭제를 안 잡는다니까? 못 잡아, 임마, 우리나라에서는. 알아도 안 잡으면 나는 안 잡아주더라고. 욕하고 이 새끼 싸움해야지. 시발 새끼야. 나도 너한테 욕해야 스트레스 좀 푸자. 야, 이 양아치 개새끼야. 너는 길거리에서만 칼가지 뱉어 질러 죽인다, 개새끼야. 본선 철학관 그래, 뭐 이겼는데 왜? 그 새끼가 내 고소에 벌금 30만 원 냈다. 와, 개새끼야. 쓰리 같은 놈아. 지금도 고소 당해 있고, 또 벌금 나온다. 십시키야. 쓰리 같은 인간아. 교도소 간다. 그랬는데, 교도소 갈게, 개새끼야. 좋체, 기분 좋체. 교도소 가서 살러 간다. 이놈아. 인생을 막 그렇게 사지 말어. 어? 하루를 살아도. 그 새끼가 임마 마약쟁이인데 뭐 착한 놈, 마약 이거 대구 사람 다 아는데 본선처럼 유상기 마약하고 다 했다 사람 다여 수성구 술집에서 일했는데 한 20년 전에 쓰리 같은 놈 새끼야. 너하고 같은 놈이니까 이 새끼야 너 좋아하지 마. 너도 새끼 마약쟁이네. 쓰리 같은 새끼. 같은 마약하니까 마약쟁이끼리 서로 좋아하지. 아유 쓰리 같은 놈아. 왜 그렇게 사냐? 하루를 살아도 좀 내가 착하게 바람직하게 산다고 생각해. 어? 마약 처먹고 이렇게 댓글 다지 말고 저 정신병으로 가라. 교도소는 들어가 임마. 그 마약 치료는 해. 태국도놈 임마 나도 싫어한다. 어? 그 사람 나 좋아하지 않아. 맨날 사람들 욕하고 왜 그래? 그 싫어하는데 왜? 나도 싫어하는데 왜?
개새끼, 별 희한한 거 다 물 건데, 개새끼가. 너도 임마, 그, 낙동강에 가는